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소, 그냥 단순하게 저장되는 장소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필요하죠. 각종 편의 기능이나 보안, 기타 관리를 할수 있는 여러 툴을 함께 제공하는 것들을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접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설명드릴 내용은 필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기능들 중에 데이터 정의와 조작, 제어와 관련된 것들이 오늘 주요 설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응용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집합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으로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MS SQL이나 오라클 사이의 오라클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명령어 처리를 하거나 데이터 조작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도를 보시면 뭐 일반 사용자가 쿼리 애널라이시스, 그러니까 질의 처리기를 통해서 질의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질의 처리기에다 질의를 보내서 기본적으로 런타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또는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뭐 DDL이나 좀 잠시 뒤에 배우게 됩니다. DDL이라고 하여튼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정의하는 이런 언어, 데피니션 언어이지 정의하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관리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을 먼저 보시면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하는 거는 데이터 데피니션이라고 합니다. 조작은 데이터 매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어는 데이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 L자는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언어.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를 데이터 정의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 구조와 논리 구조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소위 말하면 SQL 쿼리문과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물론 SQL 쿼리문 안에 DDL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select나, 그 다음에, insert나, update나, delete와 같은 이런 용어들은 전부 데이터 조작어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같은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는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나 보안, 권한, 장애에 대한 회복, 동기성 제어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게 데이터 제어 쪽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보시면 이게 무엇을 하는 놈인지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요 부분에 각각에 대해서 체계들은 다시 한번 따로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시게 되면, 장점은 중복을 최소화하는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원래 이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들이죠. 특성들이죠.
그다음에 보안성 강하거나 무결성, 일관성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실시간 처리하거나 최신 데이터 유지하는 이런 것들, 즉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뒷받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체계,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단점은 당연히 가격, 저 라이센스 비용이 좀 고가에 속하지요. 물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복잡하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수 있죠. 그 다음에 파일 백업과 회복 절차가 복잡하고 대용량 조회 시 성능 작업을 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DBMS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데 장사가 없다 이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요. 대용량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성능 저하는 필수적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도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게 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비해서 DBMS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은 공유라는 개념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니까요.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 중복 문제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종속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